이것은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라는 그 시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서 오늘 이 대리석 작품을 시에 어머니 저에게는 더 못 박을 가슴이 없나이다 라는 시에 대해서 이 작품을 배경 조각으로 했습니다. 이 작품은 본래 국민일보에서 사파로 나와 있는 것을 입체를 작품으로 바꿨어요. 거기에 제목이 만화 형식 어떤 그림으로 평면 그림으로 그려진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안고 있는 그런 저 사진을 보고 내가 이걸 뼈로 승화시켜서 그 형태를 뼈로 승화시키고 내 주제인 뼈로 다시 재구성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병든 아이 상처난 우리 내 자신일 수도 있고 그걸 무릎에 앉혀놓고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으로 했어요. 십자가 이게 대리석이 약간 그걸 무슨 색깔을 해야 되나? 약간 살구빛 나는 대리석이에요. 색깔이 이중 색깔이 나죠. 그냥 하얀 백색이 아니고 약간 살구빛 나는 홍보석이라 하나요? 그런 조각인데 이 작품이 한 30년 전에 발표됐던 작품 같기도 해요.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어떤 어머니일 수도 있고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라는 눈물을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또 이게 사람 얼굴을 이렇게 눌러서 샤프하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형적으로 평면 작품을 조형으로 이렇게 또 내가 추구하는 뼈를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사파를 이렇게 조각으로 변형시켜서 내 작품으로 만들었죠.